녹음됐어. 자, 다시 1번 그 공식만 적용되는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The children may develop imaginary friends around 3-4 years of age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꺼봐봐. 자, 아이들은 이제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4살 즈음에. 3-4살 즈음에 혹시 기억나세요? 상상의 친구? 솔직히 상상의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벽에서 나오는 그 벽을 타고 오는 그 영혼들이 있었는데 걔네들과 친구가 없었습니다. Imaginary friends are only a concern. Only a concer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Only a concern이 뭔 소리예요? 컨선이 명사로 쓰였을 때는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 자, 그래서 imaginary friend only a concern 걱정거리다. 언제 때나 if children replace all social interactions with pretend friend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pretend라고 하는 거 우리 동사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prefer 뭐 이거 우리 기말에 했잖아요. 아, 우리 여기 아니었나? 그 모의고사 보면 모모하는 척하는 모모 그래요. 그 뭐 자원봉사자인 척하고 그 작은 아 여기 라이저 여기 아니지 라이저 안 써서 틀린 덕이고 미안. 아니 아 프리텐드 모모인 척하는 거니까 프리텐드 프렌즈가 뭐야? 이매지널 프렌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 그런데 자 언제만 문제이다. 아이들이 모든 사회적 활동을 상상의 친구로만 대체했을 때가 문제이다. 요거 청소년기 성인에도 계속 대체하고 있는 자들 누구예요? 오타쿠. 물론 쌤도 한번 십덕 생활을 할 뻔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자, as long as 뭐뭐만큼 길게라고 해석할 겁니까? 재현은 뭐야? 에스크롬에서 또 뭐야? 뭐뭐 하는 한 아이들이 developing socially with other children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친구들이랑 발달하는 한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한 then imaginary friends are beneficial 그때야만이 상상의 친구들이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 세 문장 읽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는 말의 대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첫 번째 딱히 우리가 이제까지 공식으로 봤던 시그널은 등장하지 않았어. 공식으로 봤던 시그널은 등장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가져갈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실친과 있어야 상상 친구가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친구도 없이 상상 친구로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실친들이 있을 때 상상 친구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if자를 통해서 조건 걸었고요. as long as를 통해서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오케이. if자를 통해서도 조건 걸었어요. 조건. if자를 통해서 조건 걸었고 as long에서도 조건 걸었어. 오케이. 그러면 하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하나 바로 실제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일단 먼저라는 거. 실제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먼저 시켜달라라는 말입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 자, parents often will need reassurance about imaginary friends. They should be respectful for the pretend friends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시그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will need reassurance를 reassurance가 뭐죠? reassurance reassure 뭐죠? reassure 그럼 일단은 assure는 뭐예요? assure
어슈어를 우리 그 확신시키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 맞지? 리어셔는 다시. 그래서 안심이야, 안심. 부모님들은 안심해야 돼. 뭐에 대해서? 상상 친구들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그들은 should be respectful for the pretend friends as well as their child. 아이뿐만 아니라 가상의 친구를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조동사를 통한 주제 표현 등장했지. 시그널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럼 공식대로 적용됐네요. 부모가 상상 친구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선지 몇 번에 있나? 5번에 있습니다. 바로 도출할 수 있었다. 쉬웠죠? 쉬었나? 그치, 쉬었지.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주시면 돼. 자, 그러면은 요거 1번. 쌤이 형광펜을 대신 지시할 테니까 1번을 숙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parents부터 child까지 형광펜 쳐주세요. parents부터 child까지 형광펜 쳐주세요. 완전히 주제 문장 그대로 우리 공식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라주시면 될 것이다. 어디? 여기서부터 child까지, 진짜 점까지 한 문장. 했어? 네. 그걸 하면 보여? 자, 이번 혹시 우리 풀어본 네 명의 친구들 중에 5명이군요. 5명 아니 4명 친구들 중에 2번 틀린 사람. 아, 한 명 있어. 어려웠어. 자, get 올더가 아니고 get 콜더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용 함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자, 함축, 함의추론 할 때 쌤이 뭐를 찾아보라고 얘기했을까? 주제? 주제 문장 찾아보시면 된다. 그럼 주제를 말할 만한 모든 선지에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질문만큼은 때때로 함의추론이 주제의 일부만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일단 주제는 일단 파악을 해놔야 된다라는 말인가요? 알겠죠? 자, 시작해볼게요. 자, if creators, creators knew. 만약에 창작자들이 알고 있다면, 언제를, when they were on their way to fashioning a masterpiece. 끊어보자. 만약 창작자들이 그들이 걸작을 만들어 가고 있는 때를 알고 있다면, 자, 왠절이 지금, 언제 가져갈까를 알고 있다 라기보다는 어떤 때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죠. The time 생략된 관계 부사절로 판단해보도록 할게요. The time이 생략된 관계 부사절. 이쪽에서 도출할 수 있는 어법은 뭐냐면, 우리 한번 다 배운 거예요. The time when 뭐 other place where 그리고 the reason why와 같은 이 그 이 통상적인 선행사는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 선행사 하나를 생략하거나 관계부사 하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친구도 그러면 일반적인 선행사인 the time을 생략한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되시나? 자, when they were on their way, be once way라고 한다면 뭐뭐 하는 길,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길에 있어? to a fashioning masterpiece. 걸작을 패션하고 있다는데 패션이 무슨 말이에요? 패션. 그럼 패션. 걸작을 어떻게 패션하고 있어? 만들다. 자, 그들이 걸작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길을 알고 있다면, 걸작을 만들어가고 있는
길, 그러니까 이제 뭐뭐 하는 도중이라는 말이거든. 그럼 그 다시 그들의 걸작을 만들어 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만약 그들이 안다면 their work would progress only forward. 그들의 작품은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전진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조건을 걸었거든요. 조건 A, B. 자, 이것은 이제 원인과 결과라기보다는 조건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창작자들이 그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가 걸작을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면 작품이란 무조건 진보만 할 것이다. 이를테면 쌤이 고등학교 때 시인을 꿈꾸면서 시를 쓰고 있는데 하나의 시를 창작하기 위해서 100번도 쓰고 지우고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와 대박 이 시는 걸작이요 라고 한다면 100편 이미 써서 책 한 권 냈겠지. 근데 그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아직 전제하지 못하더라도 뒤에도 읽어보시면 돼요. 세미콜론 설명입니다. 아, 그냥 콜론이야. 세미콜론이 아니고. 자, they would halt their idea generation effort as they struck gold 라고 되어 있는데, 자, halt가 무슨 말이야? halt? 멈추다. 응? 멈추다, 정지. 무엇? 정지. 정지할 거다. 오케이, 좋아요. 정지할 거다, 멈추다. 그들의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뭐야? 그 생각 창작을, 생각 발생? 생각 만들기. 생각 만들기를 멈출 거예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에포트. 뭐함에 따라 as they struck gold. 그들이 금광을 발견하는 것에 따라. 오케이? 여기 스트라이크는 뭐 포착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내신이었다면 얘도 물어볼 수 있는데 금광을 발견했다라는 거. 금광을 발견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래요. 혹시 우리 이 고통의 내신들을 겪으니까 다들 성장하고 계시군요. 그러나 사실 they backtrack. 자, backtrack이 뭘까요? backtrack. 다시 들어오는 거. 자, 트랙은 이제 이게 길을 따라 가는 거잖아. backtrack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가다라는 거. 알겠지? 그들은 되돌아갈 거야. 어디로? Returning to burdens that they had earlier discarded as inadequat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돌아가면서 어떠한 버전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전에 불충분하다라고 여겨서 버렸던 것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오케이? 불충분했던 순간으로 생각해서 버렸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벗에서부터 역적으로 지금 주제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 베토벤 남았어. 베토벤 나왔어. 자, 우리 내신 때 한번 다시 기억해 볼게요. 갑자기 베토벤 됐든 얘기해서 여기 들어갈 연결사 뭐지? 좋아요. 좋은 세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이러이러 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할 거라면 법부터 여기가 주제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하고 싶은 말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만 해결하시면 된다. 그럼 다시 지들이 걸작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계속 나겠지만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언제로? 태기했던 순간으로. 그럼 쌤이 시 쓸 때 얘기하고 있어. 쌤이 시를 쓰고 있어서 이 작품이 완성된 완전한 것이다 라고 여겼다면 계속 시를 썼겠지만 지우고 종국에는 그 주제조차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해되셨죠? 베토벤이 뭐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뒷부분 읽었을 때 내용 판단할 수 있겠죠. 베토벤이 만약에
계속해서 작품했으면 어떻겠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라고 했고 나중에 폐기했다 혹은 돌아왔다 라는 내용이 예상대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예시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In Beethoven's most celebrated work,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동격입니다. 동격. 얘는 제5야. 심포니 교향악. 제5악장에서 제5번 교향곡에서 he scrapped the conclusion. Scrap이 무슨 말이야? Scrap. 이것도 디스카드. 폐기하자. 음악에서 결론이 뭐냐, 결론. 음악도 결말이 있어, 결말. 결말 부분을 폐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 무브먼트 악장. 왜냐면 it felt too short. 너무나도 짧게 여겨져서 only come back to it later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it. 컨클루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말 부분이 felt, 느껴졌어요, too short, 너무 짧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Only to come back to it later. 어떻게 됐다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그것으로 되돌아왔다인데 이 문장, 요 부분 해석 잘 됐어요? Only to come back to it later. 여기 해석이 안 되면 위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베토벤이 너무나도 짧게 여겨진 게 지금 언제예요? 이거 잠깐 이거 지워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럼 이거 잘 해석 안 되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쌤이 뭐라고 했어? 주제말한 대로 우리가 예시문 얘기할 거라고 했지. 여기 보세요. 베토벤이 짧다라고 여긴 것은 뭐냐? 불충분하다라고 여긴 거야. 부적절하다라고 여긴 거야. 연결해보세요. 부적절하다라고 여긴 거야. 그치? 이거 하세요. 공차가 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뭐 할 거래? Returning to version, 버려진 버전으로 돌아갈 거래. 그럼 뭐야? Come back to it 뭐야? 버려진 conclusion이야. Conclusion, scrap. 버려진 결말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야. 얘네니? 그러면 이 only to는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면서 결과 용법이다. 아시겠습니까? 메모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예시만 한번 읽어봤더니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뒤에 지금 Had Beethoven be able to distinguish extraordinary from 이거 필요 없어요. 이대로 똑같아. 맨 첫 문장 얘기하고 있어. 베토벤이 할 수 있었을까? 그 비범함과 평범함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 마스터피스 걸작인지 그냥 작품인지 구분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니다 라고 할 거지. 그럼 뒤에 피카소도 나오는데 피카소도 똑같을 것이다. 그럼 그 예시 다 무시하시고 밑줄 들어간 부분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만약 피카소가 George's creation as he produced them 여기 as는 when으로 바꿔주세요. as는 when으로 바꿔주라. 그가 그 작품들을 만들 때 그의 작품들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 he would get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warmer 따뜻하게, 더 따뜻한 and use the later drawing 이후에 작품을 계속 그려냈을 것이다. 왜? 지금 if절이 말하고 있는 거 첫 문장의 if랑 똑같아요. 첫 문장의 if랑 그들이
걸작으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걸작으로 가고 있는 그 문장이에요 이게. 알겠지? 걸작으로 가고 있는 걸 알았다면 그는 뭐 했을 거야? 드로잉을 했을 거야? 뭐라고? 계속해서 진보를 향해 갔을 거야 라고 했던 첫 문장 다시 한번 반복하는 논리 형태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응천 알겠어? 그런데 현실 뭐라고 했어? 아까 벗이랑 똑같이 주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주제 문장 아까 형광펜 치라고 안 했나? 벗에 있었던 그 문장 여기로 연결하시면 돼요. 벗 문장. 알겠어? 아까 어디였어? But in fact, the back, they backtrack 그 문장을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그들은 just as common, 흔히 뭐해? That he got colder. 그들은 차가워진다. 뭐야? 처음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처음으로 되돌아갔다라는 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시켰어요.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건 뭐야? 결과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말 도출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나? 1번이 될 것이다. 시우 이해됐습니까? 은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끔씩 이 지문 읽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여겨지면은 밑에 똑같은 문장 형태가 쓰여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어찌됐건 주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논술문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어떻게든 주제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반지문만 더 보고 바로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아이고 힘들어. 4번 해설해 주세요. 4번 그래요. 다음 중 어법상 드린 것은 어법 드린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이니까 그럼 요거 간단하게 리뷰하면 우리 쉬는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 풀이 우리 내신 때도 그렇고 수능 때도 그렇고 대명사 아닌 이상 독해 안 하고 풀으셔도 될 것이다. 대신 여기에 필요한 것이 구문 독해인데 쌤이 우리 한 주만이라도 구문 클리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만이라도. 갑자기 얼어붙어. 한 주만이라고. 한 주만이라고 해도 이틀밖에 안 되잖아. 구문을 어떻게 나눠볼까? 왜냐하면 이 구문이 있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In the interdependent groups in which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게. 자, 이니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다, 관계부사다. 이 친구들 어디 봐야 풀 수 있어요? 뒤에 문장 보시면 돼요. 뒤에 문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니치가 인이 맞는지 온이 맞는지가 다 필요 없어. 인이 맞는지 온이 맞는지 다 필요 없어. 뒤에 문장 보세요. 인간들과 다른 유인원들이 살고 있대. live 일형식. 완전하지. 예. 같이 적어볼게요. 뒷문장만 보시면 되는데 형식상 완전하다. 자, live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live in 목적어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 in이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우 알겠어요? 시우 같이 적어주세요.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와 같다? 관계부사와 같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와 같습니다. 도윤 알겠습니까?
자, 2번으로 가볼 거야. This is why morality often is defined as a shared set of standards. For 자, 끊어보자 문장을 한 번씩. 이것은 주어는 입니다. 뭐 왜 모랄리티 도덕성이라는 것이 자주 규정되는지 뭐로써 공유된 일련의 기준으로서. 자, 여기까지 오면서 빠진 문장 성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for 다음에 들어올 거 뭐야? 동명사밖에 없습니다. 맞지? 그럼 땡. 이해되셨나? 아. 그럼 2번. 동명사예요. 아? 전치사 다음엔 명사밖에 올 수 없어요. 자, 이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 오라라고 했던 것은 우리 기본 품사 문제에 해당한다. 그럼 뭐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해서 for 동명사 and 뭐뭐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3번 넘어가 보자. 자, 3번 여기 봐봐. 문장 No matter how it is conceptualized 라고 했는데 묶어봐봐. 이렇게 묶어주세요. 대시 표현 묶어보라. 이것들은 이 대시 표현은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쌤이 모의고사 독해할 때 일단 무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의고사 독해할 때 무시하라. 내신 독해할 때는 다 읽어라. 알겠어? 모의고사 독해할 때 일단 무시하시면 한번 봐볼게요. No matter how, no matter how 라고 했지만 자, 뒤에 문장 한번 볼게. No matter how 얘 뭐로 바꿀 수 있지? However예요. 자, however라고 했지만 이 친구 문법의 이름이 뭐야? 복합관계부사. 그래요,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부사야. 근데 복합자가 아무리 붙어봤자 관계대명사랑 복합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요 1번 형식에 따를 겁니다. 그래서 복합관계사는 복합관계사도 역시 뒷문장으로 판단할 거예요. 오케이? 복합관계사 뒷문장으로 판단할 건데 3번의 참고적인 내용입니다. 뒷문장으로 판단할 건데 그냥 복합관계대명사는 뒷문장 불완전하고요. 복합관계부사는 완전해요. 그럼 왜 지금 쌤이 이걸 얘기하고 있느냐? 구문 나누기 위함입니다. 복합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하고 복합관계부사는 완전하다라는 것, 이걸 일단 깔고 봐야 얘를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No matter how 다음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자, It is conceptualized. 목적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수동태지. 문장 완전했지? 그럼 여기서 묶어야 돼. 그 앞에서 부사절 두 개 다 날렸어요, 우리. 그러면 주어 누구야? morality가 주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투부 정사가 무조건 분동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가 볼게. morality is always about the treatment of people in social relationship. 뭐요? 명사만 쭉 이렇게 나열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 그럼 뭐야? 아! 동사가 빠졌구나. 이렇게 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4번도 한번 볼게. 자, This is likely why there is surprising agreement across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that A shared sense of morality is necessary to social relationship. 이렇게 말하고 있는 relations라고 하고 있는데 이 that 뭘 같아? 이제 고2부터 고3 때까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격이에요. 그래요, 동격이에요. 어때? Sense of morality, shared sense of morality is 뭐요?
주어, 동사, 보어 형태 문장 완전하게 해놓은 동격입니다. 동격. 왜? Perspective. 관점. 추상명사. 추상명사. 뭐뭐라는 관점.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가져가야 된다. 표현을 맞췄습니까 이거? 자, 5번도 판단해보자. 5번. 오, 여기 딱 누가 봐도 지금 되게 낚시하게끔 생겼네요. 얘도 한번 구문 나눠보시면 돼. 자, 4번은 동격이고 이 친구는 선행사 먼저 판단해 보신 다음에 뒷문장 판단하시면 된다. 동격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가끔 동격 자리에 웨더로 사람 헷갈리게 할 때도 있더라. 맞아요, 틀려요. 뭐? 웨더는 틀리지. 왜냐하면 웨더는 선행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 웨더는 그냥 접속사라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진화, biologists, sociologists, and philosophers all seem to agree 라고 했는데, 자, 이 양반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이 양반들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 뭐에 대해서? With social psychologists. 사회 심리학자들과 함께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 뭐 하고 있네? That the interdependent relation within groups that humans depends 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문정부자 진짜 더럽게 썼어요. 5번 사회심리학자들과 함께, 얘 원래 맨 뒤로 빼도 되는데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agree라고 하는 거 투부정사 일단 시작해 보자. 이 대절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문장부자. 알겠어요? 뒤에 위드부터 사이콜로지스트 일단 빼주셔야 돼요.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들어가요. 승윤 이게 되고 있어? 점점 생각이 추론으로 가고 있는데. 대리 한번 보세요. 자, 목적절 가볼 거야. 자, 상호 우존적인 관계들 어디 안에서? 그룹 속에 있었던 상호 우존적인 관계들. 그게 뭐야? The human depends on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룹 속에서의 관계를 른 이게 뭐야? 수일치 relationship 지금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여러 개. R 맞았네. Are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 뭐 없이? 공유된 도덕성 없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장 구조가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제 고2. 이제 11월 모의고사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갑자기 조동호에서 화나가지고 당장 9월 11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 넣으려면 어떡할까요? 그럴 나쁜 짓은 충분히 할 만한 학교 맞죠? 그럴 때 우리 이제 이런 거 이제 마저 하려면 구문 한번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말. 알겠습니까? 네. 자, 잠깐 휴식하고 다음 시간 가겠습니다.